안녕하세요. 드림리개차입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지금 보도블록을 하차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일찍 나와서 하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출근 시간에 걸려버리면은 차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눈을 떠서 움직이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도블록 두 팔레트를 하차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두 팔레트면 좀 무리가 가죠? 좀 무겁습니다. 제가 4.5톤 지게차라면 4.5톤을 들어야 정상인데 이제 덧발을 끼고 장발이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정확하지가 않죠. 원래 나온 정원과 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두 팔레트를 뜨게 되면은 지형에 따라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지형짐으로 이용해주면 돼요. 이 도로라는 게 평평하지 않고 현재 작업하는 도로는 지금 저 앞쪽이 높아요. 여기가 언덕길입니다, 살짝. 그래서 이럴 때는 언덕을 보고 내려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내리고 나서 이동할 때는 최대한 낮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이 쏟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현재 이제 내린 다음에는 이게 제 마음대로 이 조정이 가능한데 그 화물차에서 떠서 하차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려올 때, 리프트가 내려올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 근데 무게가 지금 아슬아슬한 무게이기 때문에 이 두 팔레트를 뜨게 되면은 빨리 다니면 안 되겠죠. 낮게 깔고 천천히 언제든지 멈추더라도 급브레이크가 아니고 멈춰질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비탈길을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후진으로 내려가면은 그 무게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현재 이제 앞에 쪽이 약간 기울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때 만약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면은 저 팔레트가 쏟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은 굉장히 신중히 작업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로라는 곳이 보통 위험한 곳이 아니죠. 차들이 사정없이 달려와요.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 지나가는 차량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의 한 차선을 막고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섣불리 무조건 두 팔레트 떴다가는 뭐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발을 꽂아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두 팔레트 들고 회전을 해보면은 제 뒷바퀴 조향 핸들이 마음대로 안 돌아가죠. 그거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때 중심 잃으면은 지게차가 넘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항상 보도블록 하차할 때는 지형짐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언덕이 센 데서는 좀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그 앞쪽을, 무거운 쪽을, 높은 쪽을 바라보고 하차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다는 거. 그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걸 잘 이용하셔야 되죠. 그런 어쨌든 간에 그걸 이용한 도로 지형짐을 이용한다고 쳐도 뭐 살 떨리는 일이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들 때는요. 자, 지금 이제 신호수가 곳곳에 있긴 한데 절대 또 신호수들도 지게차 작업하는 곳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게발을 바로 이제 보도블록에 갖다 꽂습니다. 꽂았는데 보도블록이 끝까지 안 들어왔어요. 자, 이래서 조금 당겨내죠. 조금 당겨냅니다. 이 지금 이제
1cm만 들더라도 중심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최대한 당겨서 내려놓고 다시 발을 더 깊이 집어넣고 오른쪽이 높은 쪽이라 그랬어요. 회전을 앞머리가 오른쪽 높은 쪽으로 가도록 회전을 하는 거죠. 완전히 회전을 하게 해서 안전한 상태다 판단이 됐을 때 리프트를 내려주셔야 돼요. 자, 현재 이렇게 돌면은 앞에 쪽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때 이제 하차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급하게 하차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하차를 했으면은 최대한 낮게 깔고 후진을 합니다. 이렇게 뒤로 그냥 후진해서 가도 되는데 이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 언덕 쪽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회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기 때문이죠. 그냥 막 작업하는 것 같아도 이 지형짐으로 잘 이용하시면은 조금 좀 무거운 듯 싶다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낮게 깔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요철 같은 거 넘다가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게차가 그 보도블록이 쏟아질 일은 없어요. 굉장히 지금 낮게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게차 작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죠.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왜?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시소 원리. 중심점에 따라서 있잖아요. 무거운 사람이 탔을 때는 무거운 사람은 좀 앞으로 이동하고 가벼운 사람이 시소 뒤쪽으로 이동해갖고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게차도 그 무게중심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지게차 자체가 지형짐으로 이용하는 거죠. 높은 쪽을 보고 바라본 상태에서 리프트 내려주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뭐 5cm 덜 들어가고 10cm 덜 들어가고 지게발이 그 차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하차지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하차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차 한 대는 이쪽에서 내렸고 두 대는 이제 조금 이동해 갖고 너무 지금 이동하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차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세 대나 왔기 때문에 새벽 5시 반부터 하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도블록 신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셔갖고 5시면 도착하셔요. 그럼 저도 일찍 나가죠. 저도 5시쯤 나가면 벌써 화물차도 와 있고 작업자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 예약하면 벌써 5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6시 반 예약하면 6시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조출을 7시 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조기 출근 요금을 받기도 하는데 또 그게 이제 조금씩 입장이 틀리죠. 조출 요금이라는 거는 조기 출근 그 요금은 조금씩 입장이 틀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개인 1인이 하시는 분들은 조출을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환영을 하죠. 빨리 가서 일을 하면 하루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사를 두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사분들이 보통 7시쯤 출근인데 뭐 6시 출근하고 그러려면은 또 일찍 출근을 한 만큼 더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출이라고 해갖고 약 150% 한 1.5배에서 뭐 더 일찍 오면 두 배도 받고 이런 식으로 조출이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마음이죠. 이제 조금 서로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은데 지게차 요금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다시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간 요금도 뭐 6시까지 할 때도 있고 또 7시부터 받을 때도 있고 조금씩 다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면은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제 또 입장만 너무 내세워도 안 되고 또 제 입장을 너무 무시하고 다른 사람 입장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중도를 취하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조출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제 마음이에요. 이제 거꾸로 이제 높은 쪽을 보고 올라가죠. 지금 가장 좋은 상태죠. 하차하면서 돌아서 바로 올라가는 거. 하여튼 이 새벽에 보드블록 작업이 이 출근 시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일찍 하거나 하면은 더 마음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동영상 다 올려드리면은 뭐 1시간, 2시간 가겠죠? 1시간 뭐 조금 넘어갔는데 세대 내리다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블록 하차할 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세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